안녕하세요. 오늘은 려더기의 요리교실 시간이에요. 오늘 그냥 점심으로 제가 직원들이랑 같이 먹을 스파게티? 뭐 크림 파스타? 갈릭 크림 파스타라고 해야 되나?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재료는 여기 있어요. 일단 재료 손질부터 시작할게요. 마늘 이렇게 편으로. 손을 씻고 하시는 겁니까? 손 씻고 왔잖아. 담배 피고 왔잖아. 담배를 언제 피워? 4시 반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, 저희는. 그리고 요 버섯에 요 꼬다리 저는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요 꼬다리를 먹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꼬다리도 이렇게 약불에다가 바다를 좀 양파랑 요 얘네들을 다 때려 넣어줍니다. 얘네들이 숨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뒤적거려 주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요거를 뒤적거리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고기 한 1인분 정도 되는 걸로 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싹 뿌려주고요. 센 불로 하면 안 돼요. 다 탑니다. 요거 이렇게. 아, 베이컨이 있는데 베이컨도 넣자. 우리 베이컨도 넣어가지고 가늘게 잘라줄게요. 요걸 하면서 면을 삶아줄게요. 손님 오면은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. 지금 음식하고 있으니까. 오일이 있으면, 오일을 넣으면은 겉에가 코팅이 돼가지고 조금 더 탱탱해질 텐데 저는 크림이 면에 잘 안 묻을 것 같아가지고 오일을 안 넣습니다. 강불로 해서 얘네들을 좀 태워줄 거예요. 저는 약간 요렇게 해야 풍미가 좀 더 산다고 해야 될까요? 끓는 거를 보고 시중에서 판매 중인 요걸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생크림. 아까 열었어? 얘를 이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면이 다 익으면 면을 투하하면 끝나는 거죠. 면이 한 3분 정도 있으면 면이 다 될 것 같아요. 일단 좀 뽀글뽀글뽀글뽀글 끓게 좀 내비두고요. 한 2분, 3분 정도 있으면 되니까 저는 나가서 담배를 하나 피고 올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지금 면이 다 돼가지고 물을 버리러 갈게요. 손이 너무 뜨거워.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. 면이 붙었어. 두 개, 세 개가. 이거면 면을 끓여야 되는데. 저희는 밥 따로 먹고 오고 있습니다. 그래, 먹고 와. 아, 이거 아닌데. 스파게티를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용기에다 담아서 먹고 있어요. 사무실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요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다 날려 먹어가지고 종이나 먹어. 다 태워 먹었어요. 그래서 시켰습니다. 앞으로 이런 거 먹을 때는 그냥 사 드세요. 끝내 이씨.
어떻게 양냄비에다가 하니까 사실 양냄비는 바로 빠져. 양이 안 돼. 여기 못 넣어 면을. 탄내 나지? 아 지금 나 감기 걸려가지고. 이건 뭐야? 이거 입지도 않은 거. 그러니까. 아 진짜 뭐 음식 잘한다고 어디 가서 막. 뭐 술 먹고 뭐. 막 그래. 이걸 계속 넣어가지고. 애들 배고파 죽는디. 그럼 밥 먹고 오라고 하지. 그러면 뭘 시켜? 그러하다. 음식을 사 먹는 거. 나는 집에 가서 이걸 먹을 거예요. 오늘로써 이 냄비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생겼네요.